본격적으로 행렬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앞을 잘 보시면서 연령 들고 힘차게 2023년도 연도 행렬이 시작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출근하고 있습니다. 송글씨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참고되고요. 호랑이를 누른다라는 뜻으로 지어졌죠. 네. 삼성산의 산세가 호랑이의 형상을 하고 있고 또 호환으로 인한 피해가 잦다는 점술가의 말에 따라서 호랑이를 누른다라는 의미를 담았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어린이의 장엄들 21 캐릭터들을 만들었고요. 지금 바짝바짝 빛난 호랑이 모양의 행렬들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아쉽게도 지금 BT21 장엄 등의 모습은 화면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만 네. 세계적으로 유명한 BTS와 우리나라의 한 기업이 함께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만든 캐릭터를 빔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 옆에는요. 이렇게 또 검정사, 김영사 우리 국가수님께서 비구니의 회장을 또 맡고 계시죠. 많은 분들께서 또 함께 행렬에 동참하고 있는
40년 이제 앞장서면서 불법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구현해 가고 있습니다. 직접 만들어 오신 생활력이라고 주목해 주시죠. 그 모양이 전부다 다르다고 하는데요. 이 상태에 연구되고 있는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멋진 음악에 맞춰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어린이 친구들까지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한마음 성어 스님들께서도 많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아, 올라가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저기 등놓인 거 보이시죠? 네. 이쪽에 등이 쫙 놓일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올라가시라는 거예요. 아, 여기 네, 올라가세요. 네, 올라가세요. 이쪽으로 가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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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들어가세요. 뒤로 들어가세요. 자꾸 나오셔봐야 덜 못... 똑같은데. 뒤로 가세요. 부딪히는 게 아니라 저 뒤에 안전대, 저 야광대 있잖아요. 거기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 원래 가 저게 안 밝게 돼 있는데 이게 나오니까 밀려서 지금 저기 걸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밝게 조심하세요. 밝게 조심하세요. 중앙군대 조심하세요. 중앙군대 조심하세요. 중앙군대.
아니야.
있습니다. 단원이를 위해서 동사 연이다. 네, 연꽃을 뿌리는 아사한 곳에 불경을 하나 지나고 있습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자, 천천히 이동할게요. 네, 조금까지 가시면은 지금 시각이 정확하게 밤 9시 21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네, 9시 30분이 되면은 종각에서 대동 한마당이 펼쳐지니까요. 그곳까지 천천히 차근차근 이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해마다 행사를 무사무탈하게 치를 수 있도록 마음 도움 주시는 서울경찰, 특히 종로경찰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렬이 완전히 마무리되고 나면은 버스정류장 공원이 있을 예정이니까요. 교통통제가 풀리면은 여러분께서는 인도 쪽으로 자리를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종각에서 열리는 9시 30분 열리는 대동 한마당에서 끝까지 즐거운 공연과 율동 함께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찾아오는 외국인들에게 더욱 아름답고 추억할 만한 축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분들의 모두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외국어 진행의 유명실 저는 BBS 불교 방송 아나운서 장수연이었습니다. 내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선물하십시오.
분들은 앉아주세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이쪽에 계신 분들도 좀 앉아주시고요. 예, 여러분이 앞쪽에 서시면 뒤쪽에, 아, 앞에가 서시면 뒤에가 안 보이니까 다 앉아주십시오. 그리고 종무원들께서는 중간에 있는 펜스를 철거해서 뒤쪽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서는 무대가 있는 이쪽으로 예, 방향을 틀쳐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예, 예. 자,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야지 바로 해양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예. 이쪽에 지민집이 있는데 이쪽에서도 시민 여러분 앉아주세요. 네, 앉아주세요. 자, 지민위원들께서 뒤에서 안내를 좀 부탁드리게요. 네. 자, 다시 한번 앞쪽으로 해가지고 공간을 보시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에가 쓰시면 네, 안전사고가 있으면 우려가 있으니까 천천히 앉아주세요. 네. 자, 이쪽에 기도 있는데 쪽에 LED 차 있는데 쪽에서도 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쪽에서도 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고요. 자, 뒤쪽에 계신 분들도 예, 뒤쪽에 계신 분들도 예, 공연을 하면 앞쪽 나오지 말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쪽에 횡단도로 광화문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방향을 이쪽으로 하시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 인도 방향을 가시는 분들은 바깥쪽 인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에 진행위원들께서는 좀 안내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자, 오늘은 네, 연기 행렬 마지막 회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뒤쪽에서 정리되는 대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시는 분들께서는 네, 행렬 지나가시는 분들은 인도 쪽으로 가시고요. 저기 여기 있는 도로 쪽에 계신 분들은 회향 방향을 네, 잡아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안전에 신경 쓰고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래 기다렸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불기 2,500 시간
정신날을 기념하는 우리 모두의 축제입니다. 전 세계인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축제인데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국가무형문화재 연대회의 대동 한마당 저희와 함께 끝까지 이 시간 즐겨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순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결사의 정신을 이어받아 음성 문양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3월 청년합창단 여러분들의 무대가 준비가 되겠습니다. 뮤지컬 넘버 중 Can't Help Falling in Love 그리고 연대회의 율동곡인 꿈 찾아가리라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Next stage is 3월 Youth Choir's Chorus Can't Help Falling in Love and Trace the Dream.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UNESCO